Now we have our second presenter, uh, Professor Byung-Mo Chung. He's an art historian who is nearly synonymous with Korean folk painting, Minhwa, and genre painting, Pungsokhwa, in contemporary Korea. And he has published um, extensively on these two subjects. He's also known for his work on tekori paintings, um, or paintings of books and scholars' um, accoutrements. Outside of Korea, too, he has curated uh, a number of traveling exhi exhibitions, um, in such as in the US, Austria, and France. Pres um, presently he is the principal of the korean folk painting school he received his phd from tunguk university and he was previously a professor at kyungju university and the president of the korean folk painting society the chairman of the korean folk painting center and a committee member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nd you can learn more about his bio especially a list of his uh, publications on the conference website the title of today's uh, talk that he's giving is "Representation of Gender in Paintings of Tekori uh, Books and Things in the Folk Art." Professor Chung, the floor is yours. Thank you. Uh, good afternoon. Uh, I'm Byung-Mo Chung. Uh, I would like to thank, uh, uh, thank you, uh, Professor Park -e for introducing me. It's uh, come here uh, after a 14-hour flight from Korea. Uh, I realized that I am the only male presenter. Uh, I am starting to get nervous because I am in a very gender-unbalanced situation. Uh, from now on, uh, I'm, I will give my presentation in Korean, uh, Korean language.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그 미나 책거리 젠더 표현이고요. 영어로는 어, Representation of Gender in Painting of Books and Things in Folk Art 입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그 젠더 오브제로 보는 책거리입니다. 어, 책거리는 이제 책과 물건의 그 오브제로 어, 구성된 조선의 이제 정물화입니다이그림에 어, 등장하는 오브제는 어, 그 시대의 사상, 생활 더 나아가서 그 사회의식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책거리의 외형은 그 정물화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그 내면을 이제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책거리 오브제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삶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미나 책거리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과 인식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 미나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진 그림입니다. 백성들이, 백성의 그 삶과 밀착되어 삶에 나타난 어 그들의 인식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그 휴머니즘의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림 속에 나타나는 꽃, 나무, 돌, 산수, 물건 등의 소재가 어 인격화된 관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궁중화 책거리에서는 그 중국이나 그 서양의 물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중화책거리가 어, 민화책거리로 확산되면서 그 조선의 일상생활 용품들이 대폭 늘어납니다. 어, 민화책거리에는 그 조선적인 물건을 선호하는 그 백성들의 취향이 적극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화책거리에는 물건들의 성향만 바뀐 것이 아니라 어, 사,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정치의 그림에서 취미의 그림을 거쳐 욕망의 그림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림의 수요층의 변화로 그 물질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삶의 지향도 바뀌었습니다. 궁중화 책거리에서는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세계와의 어떤 소통을 시도했다면 그 민화 책거리에서는 현실의 세계 속,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이상세계와의 소통을 꿈꿨습니다. 미나책거리는 삶과 꿈의 은유적인 메타포입니다. 미나책거리에 등장하는 어, 오브제들은 그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이 가능합니다. 젠더적 오브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양성의 물건으로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중화책거리에는 철저하게 남성성의 오브제만을 등장시켰다면 그 미나책거리에는 그 남성성과 더불어 그 여성성의 오브제도 함께 나타납니다. 남성적인 물건과 여성적인 물건이 섞여 있고 이들은 서로 의미 연관을 가지면서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자아냅니다. 여성의 공간이 마련되고 물건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섹슈얼리티가 표현되며 심지어 그 상징을 통해서 그 남녀 차별에 대한 의식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 조선시대의 미나 책거리를 그 젠더적 시각으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미술사적 시각으로 보지 못했던 책거리의 새로운 면모를 그 밝혀낼 수 있습니다. 미나 책거리를 젠더적 시각으로 보면 유교 이데올로기가 아닌 조선시대의 삶과 문화의 속사정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유, 어, 무는 자료가 포착하지 못하는 여성 삶의 실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직한 역사 자료인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미나 책거리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그것에 깃든 남성과 여성의 가치가 무엇인지 구명, 규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미나 책거리의 남성성과 여성성입니다. 미나에 가장 많이 그려지는 꽃이 어, 모란입니다. 흔히 모란을 부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 정확해는, 정확하게는 부기가 아니라 부귀한 사람입니다. 북송의 성리학자 그 주도니의 그 애연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1728년 그 시조 작가 그 김천태에게 그 편수 대업을 보면 꽃들이 각기 모두 사람을 상징합니다. 해바라기해바라기 향일하는, 향일화는 충신. 영꽃은 군자, 살구꽃은 소인, 국화는 은일사, 은일한 선비를 얘기합니다. 매화는 한사, 가난한 선비입니다. 그리고 박꽃은 노인, 폐랭이꽃은 소년, 규화는 무당, 해당하는 창녀, 백꽃은 시인, 복숭아꽃은 풍류객을 상징합니다. 모든 식물을 인격화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의 그 주택에는 그 남성의 공간인 그 사랑방과 여성의 공간인 안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랑방에는 남성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고 안방에는 여성들이 사용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어, 김홍도나 그 신윤복의 풍속화를 보면은 여성이 일이나 놀이의 일원으로 활용하는 것과 그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풍속화에는 부부가 함께, 풍속화에는 부부가 함께 여행하는 장면 또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농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 속에서도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그 책거리를 보면은 호피병풍이 쳐 있는 그 남성의 공간 속에 그 회대에는 아얌과 여성의 고운 옷가지가 단정하게 걸려있습니다. 그 왼쪽의 그 모자는 애감 또는 아야미라 불리는 것으로 일반 서민 부녀자들이, 부녀자들이 착용을 했습니다. 그 여성이 사용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그 길상적인 어, 상징성을 갖고 어, 장식성이 뛰어난 자연물도 여성성을 짓니다. 미나챗거리에는 그 모란 연꽃 패랭이 등 꽃의 비중이 높아지고 다남자 출세, 부귀, 장수 또는 가정의 평안을 상징하는 길상적인 소재가 대거 등장합니다. 꽃과 과일과 동물은 아름다운 자연이면서 가정의 평안을 염원하는 길상적인 상징입니다. 자연물에서도 젠더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색은 미나체거리의 수요와 장소성에 대한 중요한 그 시사점을 제공하여 줍니다. 미나체거리는 그 안방처럼 여성적인 공간에 더욱 어울리는 모, 모티브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근데 세 번째 챕터입니다 여성 서재의 그 출현입니다 여성 불가침의 공간으로만 여겼던 책거리에 아예 그 여성의 서재를 꾸민, 이런 여성 서재를 꾸민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여성 취향의 도자기와 또는 여성 취향의 가구가 보이고 여성의 화장도구인 그 향유병과 비단신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조선 후기에는 여성의 문인이 증가하고 여성의 승리, 성리학자까지 활동하는 사회적인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난설은 이사주당 김호연재 김사미당, 김사미당 등이 이 시기에 대표적인 그 여성 문인이고 임윤지당, 강정일당 등이 여성 성리학자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그 우리의 그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은 그 서랍에 장도갑, 장도 케이스입니다. 칼 케이스인데 장도갑이 걸려있고 거기에서 뺀 장도가 그 탁자 아래에 있는 수박에 엽기적으로 수박을 엽기적으로 푹 찔른 이런 장면입니다. 그 미나 속에서는, 미나 속에서의 그 수박은 그 위를 잘라서 그 수박 씨를 이제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 다남자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장면만 없으면은 어이 앞에 보였던 그 책거리는 여성의 아름다운 서재를 표현한 정물화로 여겼을 텐데 어, 그 섬짓한 장면에서 작가가 우리에게 무언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어, 눈치챌 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그것을 장도로 찌른다는 장도로 찌른다는 것은 그 수박이 지닌 상징성인 그 다, 다 남자를 부정하는 그 퍼포먼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나는 시바지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예, 말 없이 외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그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그 여성 성리학자인 임윤지당의 그 비건명이라는 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인 그 둘째 오빠 임성주로부터 학문을 배워서 당대의 일반적인 여성 교육을 넘어서 주류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그 비검 비검명이라는 그 시를 통해서 자신의 의식을 다음처럼 토로하고 있습니다. 도하다오비검이여 나를 부인으로 여기지 말고 날카로움 드높이라 숫돌에 숫돌에 어, 새로 숫돌에 새로 간듯이 그 임윤지당은 학문에 정진하는 자신을 남녀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그 주체적인 여성이 되고자 하는 의식을 그 비검의 날카로움에 비유했습니다. 나는 비록 여자지만 하늘에서 부여받은 성품은 애당초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고 부인들이라도 성인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박을 장도로 찌른 책거리와 임윤지당의 비건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이런 해석의 개연성은 충분히 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선의 그 여성이 그 책을 읽는 모습을 담은 미나 책거리 병풍이 있습니다. 그 왼쪽은 그 산수 왼쪽은 미나가 아니 어, 미나가 아니고 이제 일반 해화입니다만은 아, 아닙니다. 자, 죄송합니다. 어, 병풍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 그 왼쪽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에 이제 그 윤덕희의 책윤 책이 있는 여인입니다. 산수 병풍을 배경으로 어, 의자에 앉아서 어, 왼손에 책을 들고 오른서 어, 아, 오른쪽 오른쪽 그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 의자에 앉아서. 어, 왼손에 책을 들고 오른손에 태극 부채를 붙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그 윤독희의 책 읽는 어, 여인은 어, 사병과 파초로 이루어진 중국적인 배경에 그 삼회장 저고리에틀레 머리를 올린 조선의 여인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배경과 인물이 그 일체화되지 않은 이런 과도기적인 어, 특색을 보여줍니다. 미나 책거리에 태극 부채를 든 여인은 누가 봐도 그 조선의 여인입니다. 남포등이 켜 있는 것을 보니 바야흐로 밤입니다. 커다란 경대가 있고 찻잔이 있으며 수틀이 놓여져 있습니다. 차를 마시며 책을 읽다가 지겨우면 자수를 짜고 틈틈이 경대를 보며 얼굴을 매만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의 서재와 다른 여성 서재의 풍경입니다. 남포등은 19세기 말 유럽에서 조선에 들어온 것으로이 그림이 19세, 19세기 말 이후에 작품임을 알려줍니다. 이 그림에서는 그 여성이라, 여성의 서재라는 그 사실에 그 이유를 달기 어려울 정도로 주위에 그 확실한 여성적 오브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문에서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 여사서가 주인공인 책거리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여사서 안에 주자대전이 있는 것 같지만 여사서 위에 주자대전이 미니어처처럼 작게 놓여 있습니다. 고대 회화나 그 불화나 민화 등처럼 실제 크기와 상관없이 중요도에 따라 크기를 정하는 그 전통적인 그 스케일이 적용된 그림입니다. 정조시대 때그 영의정을 지닌 최재공이 그 자신의 문집인 버남집에 그 수록한 여사서 서문에 보면 18세기의 규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독소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그 규방에서는 오직 그 폐간소설을 좋아하고 그 종수가 천 가지 백 가지로 늘어났고 그것을 돈을, 줄, 돈을 주고 빌려주는 장사치들까지 성업 중입니다. 부녀자들은 비녀나 그 팔찌를 팔거나 혹은 빚을 내어 빌려와서 긴긴 하리를, 하루를 허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 등, 동, 동복 오씨 부인은 이러한 세태에 휩쓸리지 않고 여사설을 손수 쓰고 규방에서 규범으로 삼을만한 아녀자의 책만을 읽었다고 체재공은 어, 어,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의 독서 문화가 매우 통속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사서를 크게 그리고 유교 국가의 조선의 성경과 같은 주자대전을 옹석하게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그것은 여성성을 위한 윤리책을 어, 강조함으로써 이 그림의 공간이 그 여성을 위한 공간임을 보여주기 위합니다. 이 그림은 당시 규방 여성의 독서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줍니다. 다음 챕터입니다. 젠더와 에로티시즘의 관계입니다. 어, 미나 책거리에서는 어, 단순히 남성성과 여성성을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의 어떤 관계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작품도 있습니다. 여성의 주체의식이 보이는 책거리가 있는 반면에 섹슈얼리티를 나타내기 위해 남성성과 여성성의 오브제를 활용한 책거리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파리 김해 네, 미제 김해 동양박물관 소장의 미나 책거리입니다. 이 그림에는 그 남녀의 물건이, 어,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화면 아래는 붓, 벼루, 종이, 갓신 등 남성의 물건이 있습니다. 위에는 은행화를 담은 접시, 대나무, 대나무 반지꼬리, 반지꼬리는 이제 반지를 꼽는, 이렇게 동그란 겁니다. 그 다음에, 아, 저기, 반지꼬리인 것, 저기, 대나무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바늘결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어오른게 바늘을 꼽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위, 실패, 자등 여성의 물건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은행알은 그 여성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화면 가운데 평상에는 이불이 깔려 있고 베개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여성의 조고리와 그 치마가 아주 다급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아마 그 화면 왼쪽, 어, 왼쪽에는 어, 그 남녀의 애정 행위가, 어, 네? 네. 남녀의 애정 행위가 불같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급하게 벗어넣은 그 옷까지는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상징합니다. 왜 여성의 옷가지만 베개 위에 놓여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어, 성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것이고 또 여성이 이 공간에서 이루어진 남녀의 열정적인 사랑을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래 이 사랑의 주체가 남성 주체가 남성인데 그를 숨겨놓고 여성을 내세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황급히 벗어 놓은 옷까지는 김홍도의 그 추나라고 전하는 그 우누처업에서도 목격이 됩니다. 그림 속 주인공인 양반은 급히 각가 도포를 벗어 놓고 타오르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채 이불 위에 누워 있는 여성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대응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러 고개를 외면한 채 장죽을 들고 있습니다. 황급하게 벗어놓은 옷까지는 탁자 위에 그 쌓은 책들과 대비를 이루면서 양반의 가식적인 그 체면을 발가벗기는 장치로서 작용을 합니다. 양반의 위성적, 위선적인 그 모습을 해악적이고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그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성격의 섹슈얼리티를 알려주는, 알려준, 알려줍니다. 그 미나 화조화에서는 새나 동물이 암컷과 수컷의 쌍으로 등장합니다. 유교시대 조선에서는 음양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남과 여, 해와 달처럼 두 개가 짝을 이루는데 남녀나 부부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그 화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미나채거리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가치 속에서 서로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16년에 그 현대 화랑에서 열린 미나 현대를 만나다에서 백엔모를 벽 전체에 쌓아놓은 그 포토존이 인기가 높았습니다. 백엔모는 우리나라 그림 가운데 가장 그 미니멀 스페이스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수놓은 새들은 한결같이 그 쌍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백엔모의 쌍을 이룬 동물들은 대부분. 입맞춤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격한 그 유교 사회인 조선시대에 이처럼 그 노골적으로 그 애정 표현을 한 것이 가능한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의아스러, 의아스러 할수 있지만은 백엔모나 미나에서는 이러한 애정 표현은 흔한 일입니다. 이는 한편 그 대리적인 욕망의 표현이면서 다른 한편에는 부부화합과 다산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어, 바라는 그 현실적인 그 사회윤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 이제 결론입니다. 그 미나책거리를 본 젠더의 그 실상입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젠더를 본 미나책거리가 어, 무엇인지. 이제 정리할 차례입니다. 다음 그 특색을 그세 가지로 이거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여성이 미나 책거리에 주요한 소비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가정 책거리에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상징들이 많아지고 그 여성성을 가진 오브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 그러한 추정을 어, 가능케합니다. 둘째는 미나책거리를 통해서 여성의 그 학문적인 역할을 일부나마 알수 있습니다. 여성의 서재와 여성방의 존재는 조소시대 여성의 역할을 옹변하는 자료입니다. 셋째 미나책거리에서는 가족이란 공동체의 전통적인 가치인 그 가정의 행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이 분명한 오브제들이 사랑 속에서